안녕하세요. 네. 특가로 급등주 열심히 찾아본 특급열차 진행을 맡은 아시아경제 유현석 빌트 특허법률사무소 정한 변리사입니다. 다섯 번째 시간은 저희가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휴온스에서 네. 알아볼 예정인데 휴온스가 바이오 업체고요. 뭘 하고 있는지 좀 봤는데 순환기, 내분비, 소화기, 보톡스, 필러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.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의 1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네. 절반 가까이 네. 이렇게 좀 떨어져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. 그쵸. 어쨌든 이 휴온스라는 업체가 그 상표랑 특허가 좀 잘 돼 있는지 특히 바이오일수록 IT나 뭐 약간 전문적이고 약간 기술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일수록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네, 네. 맞습니다. 특히나 뭐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을 만들면서도 네. 최근에 에스테틱,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, 웰빙, 의약품 이런 것들을 손을 대면서 굉장히 또, 넓어지고 있네요. 네, 게. 그리고 또 성적이 또 나쁘지 않거든요. 그렇죠. 실적 나오는 회사죠, 여기도. 네. 먼저 특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네. 보유를 하고 있고 뭐 새롭게 뭐 하고 있는 거나 뭐 네. 그런 부분에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 지금 휴온스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휴온스 글로벌도 있고 휴온스 내추럴도 있고 아, 그렇죠. 뭐 휴온스라는 이름을 단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. 특허나 상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. 휴온스가 갖고 있는 특허는 총 25건. 네. 그래서 지금 총 13건 정도가 휴온스 이름으로는 등록이 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최근에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허니부시라고 하는 흑악과에 속한다는 그 식물인데 네. 허니부시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한 그런 물질로 특허도 많이 받았고 김인정 씨가 광고를 나왔던 미니시죠. 네. 허니부시 추출물을 이용한 주름 개선제 이런 물질이 특허를 굉장히 좀 잘 받았어요. 잘 받았다면 그 네. 등급이 높게 나왔다. 등급보다도 권리 범위가 네, 좀 넓게 권리를 확보했다. 그래서 경쟁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물질을 이용해서 주름 개선제를 만들면 바로 걸리는 거다. 그렇죠. 상표 같은 경우에는 총 66건의 상표를 출원해서 43건이 등록돼 있는 거죠. 전문 의약품 쪽에 다양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네. 상표 출원을 조금 다양하게 네.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요. 올해는 예뻐지고 싶고 나는 그 브랜드를 19, 19살 19살의 그런 깽팽한 피부를 주름 개선 이런 식으로 해서 상표를 조금 재밌는 상표로 네이밍을 해서 최근에 17건이나 출원했습니다. 굉장히 이쪽에 대한 사업 의지가 강하다 네.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. 네. 변리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뭐 휴온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면 뭐 일단은 휴온스라는 회사 자체가 네. 16년도에 이렇게 분할돼서 상장된 거지만 휴온스 글로벌, 휴온스 네이처 등등 휴온스 계열사가 생각보다 좀 큽니다.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상표 포트폴리오만 해도 한 450개 굉장히 많네요. 네, 그래서 이 회사들은 이 상표 포트폴리오 관리나 특허권 관리나 네. 이런 거에 노하우가 좀 있는 회사다.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? 해외로 수출을 좀 많이 하는 게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. 지금 해외 상표 쪽은 네. 물론 돼 있긴 돼 있습니다. 근데 그룹사의 규모에 비해서 알겠습니다. 네. 오늘은 휴온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뉴트리. 아, 뉴트리. 뉴트리도 네. 굉장히 약간 건강이나 비타민이나 뭐 네. 보조제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네. 업체를 알고 있는데 네. 과연 이 업체는 특허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휴온스랑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더 네. 재밌죠. 지금까지 특허로 급등주를 열심히 찾아보는 특허열차 진행 맡은 유현석 기자였습니다. 네, 비엘 특허 감사합니다.